재롱아, 아니, 코를 너무 대단하게 고시면서 주무시길래 그냥 구경 왔어. 어제 조금 고생했나 봐. 푹 자네. 그래도 끝나 옆에서 계속 재잘재잘 떠들어야지 잠이 잘 오지.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지. 하여튼 웃긴 거 같아. 평생을 이내 말소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말을 안 하면 얘는 잠을 못 자. 그래서 내가 의무적으로 너잘 자라고 그냥 계속 저기 뭐야 떠드는 거야. 내가 떠들어야지 넌잘 자잖아. 내 말을 안 하면 넌 눈을 뜨잖아, 그치? 그래서 내가 어쨌든 한 번은 엄마 내가 한 40분 동안 계속 말해본 적도 있어. 편히 자라고. 그리고 심지어 얘가 약간 조금 불안하다 할 때는 재현이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? 언니 말해. 그럼 나는 말을 한다? 또 말하려면 난말 잘한다? 오빠, 너내말 하니까 또 아주 잘 자잖아요. 눈을 아주 콕 감고 자요. 근데 이러다가 내말안 한다? 그러면은? 눈 뜨잖아. 말안 하니까 눈 뜨잖아. 알았어. 계속 말해줄게. 말할 테니까 푹 주무세요. 어떤 뭐 원하는 특별한 주제가 있어? 딱히 그런 주제는 없어도 되겠지 뭐. 내용을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.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알려고 하는 거잖아.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말 계속하면서 있을 수는 있지. 근데 아까 코 골면서 자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. 코를 곤다는 거는 깊게 잔다는 거니까. 깊게 자는 거. 코 고는 거 깊게 자는 거야, 엄마? 얕게 자나? 근데 원래 강아지들은 얕게 자서 코 고는 거 정도도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얕게 자는 거지만 강아지에게 코 고는 거는 그 얕게 자는 와중에도 좀 깊게 잠드는 거다.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. 이거 봐. 내가 또 이렇게 떠드니까 또잘 자잖아. 그럼 이따 또코 골면은 구경 올게. 그러면 나는 좀, 아니, 어디 간다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이렇게 떠들면서 좀 멀리, 이제 좀, 이제 내가 있을 자리로 떠나볼게. 거기 계속, 아니, 난 여기 소파에 앉아 있는다고.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